너는 17세 아리따운 궁녀, 나는 소녀급제 전도 유망 선비. 먹물 한 방울 내 손가락이 튀었어. 놀랍 눈망울 내 눈에 띄었어. 금단의 사랑 가슴이 뛰었어. 우리의 사랑 우리의 이야기 운영정이야. 안녕하세요, 고전소설 래퍼 곽동훈입니다. 오늘 함께할 소설은 조선시대 금단의 사랑, 궁녀들의 비극적인 삶을 엿볼 수 있는 운영전입니다. 때는 임진왜란 직후, 도성의 모든 것들이 불타고 무너져버린 그 시절, 유영이란 이름의 선비가 옛날 안평대군이 살았다는 수성궁의 후원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듭니다. 잠시 후 그는 잘생긴 선비와 고운 여인을 만나는데요, 이들은 유영에게 자신들의 슬픈 사랑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인의 이름은 운영, 세종대왕의 셋째 아들인 안평대군의 궁녀였습니다. 안평대군은 자신의 궁녀들 중 열을 뽑아 학문을 익히게 하고 함께 시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궁궐 밖과는 어떠한 교류도 하지 못하게 하였죠. 어느 날 김진사라는 젊은 유생이 안평대군을 찾아옵니다. 대군은 그를 반기며 시를 짓게 하는데요, 김진사가 시를 쓰는 동안 먹을 갈게 된 운영, 김진사의 붓에서 떨어진 먹물 한 방울이 운영의 손가락으로 튀었고 두 사람은 운명적인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궁궐 밖과는 어떠한 교류도 할 수 없다는 금기에 묶여 있었던 궁녀 운영. 그러나 운영과 김진사는 그 금기를 깨고 편지를 통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임의 얼굴 눈앞에 있는데 어이 그리 발이 없는가. 푸른 숲 꾀꼬리의 울음 들으니 눈물이 옷깃을 적시는구나. 서로의 마음은 확인했으나 만날 수 없는 애달픈 나날이 흐르고 그리움만 깊어가던 어느 날, 김진사는 수성궁의 높은 담을 넘어 금단의 여인 운영과의 사랑을 이어갑니다. 이들의 만남을 특이라는 하인이 돕는데요, 특은 김진사에게 운영을 데리고 달아나기를 권합니다. 특은 궁녀 운영의 재물을 차지하기 위해 계책을 벌였던 것이죠. 하지만 운영은 궁녀 자란의 의견을 받아들여 궁에 남기로 합니다. 간악한 노비 특은 김진사와 운영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고 마침내 안평대군까지 알게 됩니다. 궁녀인 운영이 사랑의 시를 쓴 것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었던 안평대군은 크게 노하고 별당에 갇힌 운영은 자결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운영이 선비 유영에게 들려준 이야기고요, 운영이 세상을 떠났으니 그 이후 벌어진 뒷이야기는 김진사가 전해줍니다. 운영이 죽은 후 병이 든 김진사는 하인 특을 시켜 운영의 넋을 위로하는 제를 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특은 재산을 착복하고 김진사가 빨리 죽기를 기원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진사는 특의 죗값을 치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특은 우물에 빠져 죽게 됩니다. 이후 김진사는 음식을 끊고 운영을 따라 죽음을 맞이합니다. 밤새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던 유영, 새소리에 놀라 깨어보니 운영과 김진사는 보이지 않고 둘의 이야기를 적은 글
운영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신분으로, 법으로 아무리 금지를 시켜도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은 가둘 수 없음을 드러내는 소설이죠. 조선 초기의 궁녀의 사랑 이야기를 임진왜란 직후에 전하는 몽유록계 소설. 지금까지 수성궁 몽유록 또는 유영전이라고도 불리는 운영전이었습니다.